경남 함안군의 한 마을입니다. 130여 마리의 닭을 키우는 오영숙 할머니는 아침이 제일 즐겁습니다. 한 식구처럼 키우는 닭들이 매일 아침 할머니에게 한 보따리 선물을 안겨줍니다. 매일 60여 개가 넘는 유정란을 걷습니다. 매일 이렇게 받으세요? 네, 매일 줬습니다. 아침 9시부터 11시 사이에. 아. 예. 밀식, 대량으로 키우는 양계장에 비해 비교적 자유롭게 먹이를 먹고 자라는 닭들은 면역력이 강해 병도 잘 걸리지 않고 영양도가 높은 유정란을 낳습니다. 건강한 닭에서 건강한 알을 얻는 건 당연한 이치겠죠. 유정란 이렇게 생산하셔가지고 예. 판매 같은 건 어떤 식으로 하고 계세요? 지금 구름이 사업을 하거든요. 거기에 납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주는 많지요. 그러니까 저기 돈이 제때 한 급에 들어오니까 월급 받는 것처럼 그렇게 들어오니까 좀 더 뿌듯하죠. 제철 꾸러미 공동체는 전국 여성 농민회가 주축이 되어 소비자와 농작물 직거래를 하고 있습니다.